새로운 활 무대를 그리는 마음. 화성의 숙에서는 학교 운영 자금의 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숙의 학생 수가 100명도 채 되지 못했으나 당시의 독립군 형편에서 그만한 학생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도 허란 일은 아니었다. 정의부가 주인이었지만 돈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였다. 백성들한테서 한 푼 두 푼 모은 군자금으로 행정, 군사, 민사의 세 가지 틀거리를 다 갖추고 한 개 국가만 먹는 호우를 가까스로 유지해 나가는 정의부로서는 돈을 크게 대줄 처지가 못 되었다. 화성의숙 당국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 운영자금 모연 공작에 주기적으로 동원시키었다. 학생들은 20명이 한 조가 되어 자기의 출신 중대에 돌아가 무기를 받아가지고는 두 달 동안씩 정의부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다가 기한이 되면 다른 조와 교대하곤 하였다. 그렇게 돈을 모았대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인차 바닥이 나곤 하였다. 그러면 또 길림에 올라가서 정의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 번은 최동호 숙장이 겨울나이 준비를 위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정의부 본부에 숙감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숙감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삼중대장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였다. 화성의숙에 주려고 내놓았던 돈을 삼중대장이 먼저 가로채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 비용으로 몽땅 써버렸다는 것이었다. 어찌나도 돈을 물쓰듯 했던지 며칠을 불거두고 온 동네를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네 사람들까지 불러다 먹였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분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의부 금고에 있는 돈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돈은 백성들이 죽을 먹고 끼니를 건너면서도 나라를 찾아달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금으로 바친 돈이었다. 돈이 없으면 집신을 삼아 팔아서라도 군자금을 내고서야 마음을 얻는 우리 인민이었다. 삼중대장한테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다. 사리사욕에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노절한 사치행위를 하였겠는가. 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지휘관이 그러한 탐호행위를 거리낌없이 하였다는 것은 독립군의 상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을사조약 후 최익현이 지휘한 순창의병의 패보를 듣고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전라도 일대에서 맹활약을 하던 한 의병장은 자기의 부하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단식하던 끝에 부대를 해산하고 산속에 숨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병장이 백성에 대한 침해를 얼마나 큰 수치로 죄악으로 받아들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삼중대장의 비행은 결국 인민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김강에서 살 때 독립군의 몇몇 대원이 조선에 건너가서 농민들의 소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대원들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아버지한테서 허된 추궁을 받고 돌아갔다. 그 당시 독립군이 군자금을 거두려고 관할구역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 나타나면 지역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무 집에서는 돈 얼마, 아무 집에서는 쌀 몇 말 하는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불하게 돌렸다. 주민들은 그 문서에 적혀있는 양만큼 돈이나 식량을 군자금으로 바쳐야 하였다. 가난한 농사꾼들한테는 이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그런 사정은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으며 저만큼씩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승병내기로 그 울타리를 넓혔다. 어떤 독립군들은 다른 무장단 성원들이 모여내오는 자금을 중간에서 협박하여 뺏어가지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크고 작은 무장단 성원들이 저만큼씩 인민들한테서 경쟁적으로 돈을 긁어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순전한 납세자, 돈을 대주고 쌀을 대주고 잠자리를 대주는 시중꾼들로밖에 보지 않았다. 이런 비행은 지난날 봉건사회의 관료배들이 하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궁궐의 억관자를 쓰고 앉아 인민의 피땀을 짜낼 새로운 세금법만 만들어내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끊임없이 털어갔다. 한때 봉건정부는 경복궁을 짓는 데 막대한 돈을 써버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세, 통행세, 문세라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그렇게 긁어간 돈으로 대학이라도 하나 세우고 공장이라도 지어놓았다면 후손들한테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화성의숙의 진보적 청년들은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경으로 타락하였으니 독립군도 이제는 망해가는 모양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그저 비난하고 개탄할 뿐이었다.
지금과 같이 밝은 세상이면 군민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법에 제기한다든가 동지재판 같은 것을 하여 버릇을 떼주겠지만 법도 없고 군율도 무른 당시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정의부에 민사를 담당한 기구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간판뿐으로서 군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데려다가 벌기를 치는 정도이고 중대장과 같은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었다. 그들의 법에는 상층만이 통하는 개구멍이 따로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군과 모든 독립운동자들에게 단단히 경정을 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경정을 울리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최창걸은 당장 학생대표들을 선출해서 1중대부터 6중대까지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항의를 들이대자고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정의부가 발간하는 대동민보 같은 출판물에 글을 써서 독립군의 관료 행동을 폭로하자고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3중대장과 처지가 별반 차이 없는 정의부 본부나 다른 중대장들, 출판물의 편집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확신성 없는 방법을 가지고 날짜를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독립군 각 중대들의 성토문을 보내자고 하였다. 동무들도 그 방안을 지지하면서 나더러 성토문을 쓰라고 하였다. 그 성토문은 터두를 조직한 후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에게 가한 첫 비판이었다. 처음 써보는 성토문이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담지 못한 것 같았으나 동무들이 좋다고 하기에 김시우에게 주어 정의부 통신원이 오면 전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토문은 통신원의 손을 거쳐 인차 각 중대들에 전해졌다. 반응도 어지간히 일어났다. 군자금을 결혼식 비용으로 써버린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정의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오동진까지도 그 성토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듬해 초에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내 앞에서 그 성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육중대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모인 중대장 소대장들과 함께 성토문을 보았다고 한다. 그 성토문을 보고 나는 삼중대장을 되게 문책하였네. 중대장 자리에서 떼던지려고까지 생각했지. 그런 물건짱들이 독립군 망신을 다 시키거든. 오동진은 독립군 상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허심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습할 길 없어 분해하고 안타까워하였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독립군의 타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때 오동진이 그 불같은 성미를 어떻게 다 잡았는지. 나는 오동진의 말을 듣고 독립군의 부패가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고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고민으로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장의 성토문으로서 독립군의 정치 도덕적 타락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립군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 군대로서의 독립군의 운명이 다르게는 될 수 없었다. 인민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들씌우는 데서는 화성의숙의 학생들도 독립군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들도 모연공작이 동원되면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경쟁적으로 재물과 양식을 거둬들였다. 모연에 잘 응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다고 트집을 걸든가 독립군도 몰라본다는 식으로 까박을 붙이면서 하다못해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이라도 바치게 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조밥만 자꾸 해준다느니 부식물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밥타발까지 하였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조밥에 시래기국만 주니 식사질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트집을 걸던 끝에 식당 사감을 하는 황세일과 다투기까지 하였다. 황세일은 사감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그런데 식사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생들은 사감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해방 직후 의주에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황세일을 만나 그와 함께 화성의숙 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다. 그때 황세일은 웃으면서 자기는 화성의숙 시절의 교훈을 생각하여 리에 내려가도 절대로 밥타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조밥을 타발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 독립군에 돌아가서도 밥타발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정말은 필연코 돈이나 권세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2년 후에 군관으로 독립군의 중대와 소대들을 지휘하게 된다는 데 있었다. 굶어 죽을 각오는커녕
조밥을 먹을 각오조차 되어 있지 못한 군대한테서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독립군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 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께 화성의식의 교육에 대한 환열은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올랐다. 화성의식은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고 나는 화성의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화성의식이 내가 바라는 그런 학교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화성의식이 바라는 그런 학생으로 될 수 없었다. 화성의식에 대한 나의 불만과 나에 대한 화성의식의 불만은 서로 정비례하였다. 나는 막스레닌주의 선진 사상에 심취되면 될수록 화성의식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화성의식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고민의 세계에 빠지었다. 내가 의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보내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장례를 부탁한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장례에 참가하려고 수백 리를 달려와 나를 위로해주고 로자를 찔러주며 의숙으로 등을 떠밀어주던 오동진과 의숙에 왔다고 나에게 술까지 부어주던 김시우며 최동호며 강지하 선생들의 생각을 하면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자면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화성의숙의 교육에 재미를 붙여야 하였다. 눈을 꾹 감고 2년 동안 공부하다가 배치해주는 중대에 가서 곰상곰상 독립군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세울 수 있었다. 독립군 생활을 한다고 하여 새 사조에 대한 연구를 못하거나 터도의 터전을 넓히는 작업을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규정한 교육과 외교를 하면서 적당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낡은 교육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삼촌 대신 약방일이나 맡아가지고 가정살림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심양이나 할빈이나 길림과 같은 도외지에 가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심리적 곡절 끝에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화전 대신 길림을 내 운명의 다음 정거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 도시가 만주지방에서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길림은 제2상해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가 조선혁명가들의 집결처였다. 나는 화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보다 광활한 무대로 나가 터도의 결성으로 첫걸음을 뗀 공산주의 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보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게 된 기본 이유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반년 만에 중퇴하고 길림으로 간 것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영단이었다. 두 번째 영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도 회의 후 새 사단을 조직하면서 민생단 보따리를 불살라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 학생들 속에 들어갈 영단을 내린 것이 정당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 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 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악량으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었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으로 가겠다고 하자 터도 성원들은 깜짝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터도를 내온 것만큼 이제는 그 조직과 리념을 사방에 펼쳐가야 한다. 화성의숙에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학교를 다녔대야 큰 보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 다음 동무들도 기회를 보아 독립군 부대나 적당한 고장의 자리를 든든히 잡고 터도의 줄을 뻗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무들은 다 조직의 성원들인 것만큼 어디서 일하든지 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몇몇 동무들과는 훗날 길림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는 문제를 두고 이미 김시우와도 의논하였다. 집에 가서도 의논해보겠지만 이거 뭐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해보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돈은 없지만 길림에 가서 중학교에라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총관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숙을 그만두겠다는 데 대하여서는 막지 않았다. 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친구들과 의논하여 추선해 주겠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달구지가 있는 법이야. 화성의숙의 달구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네의 달구지를 타고 가게나. 내가 화성의숙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준 김시우가 그처럼 대범하게 리하여주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관은 최동호 숙장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중퇴하더라도 인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길림으로 갈 때에는 꼭 자기한테 들리라고 하였다. 김시우를 납득시키는 일은 예상외로 순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동호 숙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동반하였다. 처음에는 선생이 노여움을 타면서 한참 동안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였다.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그만이지 중퇴를 하다니 될 말인가. 의숙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퇴하겠다는데 이 어수선한 세월에 만 사람의 구미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를 등지고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은 그 창가에서 눈 내리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성조와 같은 수재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학교라면 나도 이 의숙에서 물러가겠네. 선생이 폭탄처럼 내던지는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고 함구무언으로 서 있었다. 학교의 교육이 어떻다고 정년에서 운운한 내 자신의 처사가 숙장 선생을 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최동호 선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와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조선을 독립시키는 주의라면 나는 민족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하지 않겠네. 아무튼 꼭 성공하게. 선생은 운동장에 나와서도 포근한 오랜 시간 나의 생활의 교훈으로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선생의 머리와 어깨 위에는 눈이 내려와 자꾸 쌓였다. 나는 그 후 폭설 속에서 나를 바래주던 숙장 선생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선생의 어깨 위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지 못한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 나와 최동호 선생은 평양에서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나는 수상이고 선생은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간부였지만 그 상봉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상봉이었다. 화전에서 축혀들었던 터도의 리념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로 개화하고 있었다. 결국 그때 성조 수상이 정당했습니다. 선생이 웃으면서 나의 아명을 부르는 바람에 나의 추억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눈 내리던 화성의숙의 운동장으로 날아갔다. 걱절 많은 정치 생활의 파동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 스승은 아무런 설명도 주해도 붙어있지 않는 이 짤막한 말로 30년 전에 있었던 나와의 대화를 결석지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한 데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지지해 주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심각해지었다. 그러나 내가 중퇴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는 것이었다. 네가 학비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람이 돈 때문에 조잡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될 테니 너는 그저 부모 떤 뜻을 꼭 이루어라. 이왕 새 길을 가려고 결심한 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큼직하게 걸어라. 어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성에 돌아온 나를 크게 고무해 주었다. 무성에 와보니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많은 동무들이 살림이 구차하여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터들을 방금 조직하고 그 뿌리를 사방에 뻗쳐가려고 결심한 뒤여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심정이었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 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성 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로 새날 소년 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가 1926년 12월 15일이었다. 새날 소년 동맹은 말 그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소년 조직이었다. 새날 소년 동맹의 결성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활동 규모를 넓혀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 동맹이 내세운 구호도 대단하였다. 그때 우리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 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 속에 논리 해설 선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나는 새날 소년 동맹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원칙과 사업 체계, 동맹원들의 생활 규범을 규정해주고 길림으로 떠날 때까지 그들의 동맹 생활을 지도해 주었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드드와 새날 소년 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 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무성현성안은 물론 멀리 주변 농촌의 넓은 지역에까지 다니며 도처에 야학을 내오고 조선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글을 배워주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있었다. 무성에서 얼마쯤 머무르다가 길림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약속대로 화전에 있는 김시우를 찾아갔다. 김시우는 김사헌 선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다. 내가 가면 학교 입학시켜달라는 소개신이었다. 그것이 김시우와의 마지막 상면이었다. 김시우는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깊은 한 사람이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대중계몽과 후대교육으로부터 무기구입, 자금조달, 국내 공작원들의 길안내, 비밀문건과 비밀자료들의 전달, 무장단체들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계하지 않은 분야란 거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성심성의로 뒷받침해 주었다. 우리가 터들을 묻던 날 밖에서 망을 받으며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도 김시우였다. 김시우는 나와 헤어진 후에도 영풍정미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독립군의 식량을 내주고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열심히 하였다. 중국에서 국내 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후원의 위원장으로 화전에서 일본 군대와 장개석 군대의 침해로부터 조선 사람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였다. 김시우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1958년이었다. 한평생 민족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 나니 나도 그의 행처를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전선에서 중병이 들어 임종의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식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의 연고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면 왜 장군님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가? 장군님이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장군님이 지금 우리 전선 땅에 와서 현지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들이댔다. 그때 내가 정말 전선군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었다. 김시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죽기 전에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무슨 도구리부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집 내력이 여사여사하니 너희들도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라는 거다.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의 걸음을 한시라도 지체시켜서야 안 되지. 그 노인 성미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고성하였다. 아들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도 나를 만나고 나도 그를 만났을 것인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 나로서는 평생 풀지 못할 한이다. 나는 화성의숙 시절을 생각하고 드도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김시우를 회고하곤 한다. 김시우를 떼어놓고서는 나의 화전 시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화전에서 새 사절을 보급하고 드두를 결성하던 잊지 못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였다. 드두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김시우와 같은 성실한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인민의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커다란 포부와 결심을 안고 길림으로 향하였다. 오, 독립군의 요걸 리관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무성에 돌아와 보니 이전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난날의 집안 풍경에 대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였다. 내가 무송에서 받은 인상들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리관린의 모습이었다. 리관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동진이 그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관린은 김선생 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조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리관린은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주고 있었다. 원래 리관린은 성격이 담차면서도 낙천적인 여자였다. 문무를 겸비한 여자로서 리관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도도하고 대담무쌍한 여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것이다. 봉건이 심해서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해도 얼굴마저 가리우고 다니던 그때 남북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리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딴 세상 사람이라도 구경하듯이 희한해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리관린은 이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다라 하는 군관학교를 단념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숙을 중퇴하게 된 이유와 전말을 듣고서는 영단을 잘 내렸다고 하면서 길림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결별해버린 나의 행동이 그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리관리는 분명 그때 내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독립군의 말로 민족주의 말로를 더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봐도 그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도구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에 미혼 여성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겠는가고도 생각하였다. 리관인의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다. 14살이나 15살만 되어도 머리를 쪽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으므로 28살이라고 하면 다들 세서 못 쓰겠다고 고개를 내저울 때였다. 리관인과 같이 혼기를 놓쳐버린 노처녀들이 일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므로 나는 어느 날 그에게 그 사이 왜 그렇게 얼굴이 축가고 우울해졌는가고 물었다. 리관리는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성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걸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성수가 나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에도 녹이 쓸 지경이니 어디다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야단이 아니냐. 독립군이 아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독립군의 형세가 말이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영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리면서 상발, 출근, 상발도 하지 않고 싸움깨나 할 만한 장정들은 집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총각들은 여자들의 분내나 맡으면서 돌아가고 있지. 며칠 전에는 날바람 있던 싸움꾼 총각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독립군에서 나와 간도 쪽으로 떠나가 버렸구나.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씩 꼬리를 사리는 판이야.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 던지면 조선 독립은 누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리해되고 울분이 리해되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 가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는데 멀쩡한 사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던지고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는 판이니 그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공부를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여성 행세를 하며 돌아갈 때 리관리는 육혈포를 차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외놈 군경들과 격전을 벌였다. 여자가 남복의 권총을 차고 직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나선 신뢰는 우리나라 역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하여 리관린의 생애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이 점을 중시한 데 있다. 남전 여비의 인습이 뿌리 깊이 남아있던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마당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적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난날의 저항 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조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 유교적인 종절관에 기초한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외족이 침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도륙하고 괴롭힐 때마다 여성들은 몸을 더럽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깊은 산중이나 절간 같은 데로 피신해버리곤 하였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결로서 놈들에게 항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나라에 등록된 연료의 수가 충신의 수보다 30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고 하니 이 나라 여성들의 절개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가서 단식으로 순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년상을 마치고 자결로서 남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일륜의 도리로 볼 때에는 그것을 나라에는 충성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최대의 도리라고 응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모두가 죽음만을 택한다면 원수는 누가 치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피신, 자결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적들에게 저항하던 이 나라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경들의 총검 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 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적의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었다. 그러나 손에 총을 잡고 여성 독립군으로 이국 땅에서 10년 유여의 세월을 무력 항쟁에 참가한 여자는 리관인밖에 없을 것이다. 리관인은 원래 인물이 달라서 어디 가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을 떼어버리느라고 애를 먹던 여자였다. 영문화 학식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학교에 가서 교원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 몸을 초계와 같이 독립운동에 바치었다. 그의 아버지는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처가이기는 하나 열 칸이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자작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산층이었다. 그는 리관인이 12살 나던 해에 상처를 하여 2년 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살 되는 처녀를 데려왔다. 리관인은 자기보다 겨우 2살밖에 더 먹지 않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혼처를 물색하여 시집 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늘 공부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던 리관인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살 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간 사이에 슬그머니 압록강가에 나가 얼음구멍 앞에 옷과 신발을 벗어놓고 그 길로 의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다. 반년쯤 대포유학에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 된 때에야 그는 아버지에게 학비를 보내라는 편지를 붙였다. 딸이 강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너무도 기뻐 곧 의주 땅으로 달려갔다.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겠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지하라고 하였다. 리관리는 그때부터 학비 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성적도 우수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그를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추천하였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공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 리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보증으로 조선국민회에도 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한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지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지원의 뜻을 배운 것이 바로 이때였다. 리관리는 평양 여자고보와 승실중학교, 숭의여학교, 광성고보의 학생들 속에서 동지들을 흡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였다. 어떤 날은 그가 원적 삼아 만경대에도 놀러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사업 토의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교통 조건이 불리한 때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봄이면 숭실중학교나 광성고보 같은 데서 많은 학생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놀러오곤 하였다. 평양에서 3.1 인민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시위대열에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가 좌절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는 다시 만세를 부르면서 학우들을 고무하였다. 봉기가 실패하고 시위 주모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망국의 운명을 끝장내기 전에는 학창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초기에는 어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에서 총무로 활동하였다.
리관리는 만재로 건너가기 전에 벌써 고향에서 일본 경관 두 놈을 권총으로 쏴죽이고 압록강 얼음구멍에 쳐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도 있었다. 독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금 모연 공작을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려들어 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리관인이 익어가는 보퉁이 속에 권총이 들어있었으므로 정황은 아주 위급하였다. 경찰은 그 보따리를 자꾸 풀라고 하였다. 리관인은 보따리를 푸는 척 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수림 속에 끌고 들어가서 처단해버렸다. 국내에 모연 공작을 자주 다니다 나니 그는 로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언제인가 그는 오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 일대에 나가 모연 공작을 한 일이 있었다. 모연을 마치고 국내 조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던 그는 삼도만에서 하룻밤 유숙하던 중 근방에 있는 다른 무장단 성원들의 협박을 받았다. 그때 두 사람의 수중에는 몇백 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 그자들은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를 쏘아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두 사람을 위협하였다. 동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수하고 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러나 리관리는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호령질로 그들을 쫓아버렸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의 여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 시절에 수노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 물림의 여자인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리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리관린은 또한 절개가 굳고 대가 강한 여자였다. 3.1인민봉기 후 남만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파를 무시하고 자기 파를 내세우면서 본위주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을 위한 논의는 매번 무의미한 입씨름과 마찰로 공회전을 하였다. 아버지는 통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인입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양기탁이었다. 적의 감시 속에 있는 양기탁을 서울로부터 남만주까지 안내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그 조김자로 리관린을 선정하고 양기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양기탁은 민족주의자들 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 한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적인 신문활동과 교육운동으로 대중 속에 반일 독립정신을 배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양기탁이라면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05인 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 해 하였으며 신민회와 상해림시정부 국무위원, 상해림시정부, 고려혁명당 위원장, 고려혁명당 조직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람이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도 조직하였다. 이런 경력으로 독립운동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리관리는 서울에 나갔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 구류장에 갇혔다. 적들은 그에게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부어놓기도 하고 잠대침으로 손톱 눈을 찌르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제껴 천정에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얼굴에 널판자를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왔는가 러시아에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리고 짓밟고 하였다. 나중에는 두 다리에 매운 잿떡을 붙이고 석유를 친 다음 불을 달아놓으면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리관리는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여자다. 어느 부잣집 친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대들었다. 리관린이 하도 뽀대자 한 달 만에 놈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기어이 양기탁을 데리고 흥경으로 들어갔다. 그때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리관린은 흥경에 도착하자마자 병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간호하다 못해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한 늙은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시키었다. 그런데 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이라고 웅털이 없는 진단을 내렸다. 이름난 미인한테 수작을 걸어보고 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없는 야유였는지도 모른다.
리관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고 하였다. 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리관님은 대고 있던 목침을 들어 그에게 냅다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 너 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서서 총잡고 싸우는데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롱하느냐? 나를 헐뜯어서 얻어먹을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혼살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 리관인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많이 주곤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리관인은 무엇이든지 다 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오라면 서울에 다녀왔다. 급한 연락을 가라면 연락을 가고 여성 계몽을 하라면 여성 계몽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국내 공작을 할 때면 리관니는 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신변 호의도 하고 사업도 보좌해 주었다. 그가 다닌 노정은 실로 소말리에 달한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 국경 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온열, 재령,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것이란 거의 없었다. 리관니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여성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그 황금 같은 청춘 시절에 그는 이처럼 다양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여자로서는 힘에 부친 군인 생활을 하였다. 애국의 일념 밑에 몸에 권총을 두 개씩 차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그가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길림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림에 가서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관니는 그 후 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정돈의 집에서 두세 번 그를 만나보았다. 그때 리관니니 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리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의부치북 밑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리관니는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주의 좌파였다. 나는 민족주의 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민하는 리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 진영에는 리관인과 같이 사생활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옳은 지도자가 없다나니 리관인처럼 담력이 크고 절개가 강한 여자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터두가 방금 첫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리의 운동선에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리관인이 그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세력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 리관인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리관인처럼 올바른 방향타가 없어 못이기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시바삐 만 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는 세기를 개척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같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싸워나갈 수 있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길림으로 갈 준비를 타고 쳤다.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리관인을 본 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그를 찾았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대를 모아가지고 활동할 때 그 대회에는 20대 여자들이 많았다. 남성들과 꽃같은 기계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방사의 새장을 펼쳐나가는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의 여걸 리관인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까웠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해왔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저국이 해방된 후 그의 고향 삭주에도 들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리관니는 없었다. 우리가 그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년대 초였다. 우리 당 역사연구소 동무들이 여러모로 탐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 땅에서 아들, 딸,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관님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룡, 박진영과 같이 터두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답게 취후도 갑있고 장렬하게 마치었다. 그러나 리관리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하여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오동진이 살아있을 때는 관전회의에서 선포된 무산혁명 방침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내가 길림으로 떠난 그해 1927년 그해 여름에 리관리는 장철호를 비롯한 독립군대원들과 함께 내도산에 가서 불막을 치고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군중계몽도 하였다. 오동진은 아마 내도산 마을을 개축하여 독립군의 활동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동진이 붙잡힌 다음에는 이런 활동도 다 흐지부지 되었다. 민족주의 좌파 세력 가운데서 공산주의 조류 쪽으로 제일 크게 기울어진 사람이 오동진이었는데 이런 기둥이 잡혀가다 나니 관전회의 방침을 실현하겠다고 몸을 내대는 제목도 없었다. 정의부 안에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맥을 추지 못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 후에는 민족주의 상층도 급격히 반동화되어 공산주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민족주의 좌파 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리관린도 국민부 테러분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며 피신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묻히고 말았다. 상하사 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칠은 만주 땅에 샛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며 원수들을 전율케 하던 독립군의 꽃 말록 청중 일점홍은 이렇게 속절없이 시들어버렸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 독립항쟁의 그 풍랑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적배로는 도저히 조국 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 없었다. 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행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기슭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밥벌이 나고 우국치사 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구멍수만 찾아다녔다. 지난날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던 상층들 가운데는 백고약을 만드는 소시민이 되거나 깊은 산속에 도피하여 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은 안 하고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 몰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다. 리관님과 함께 민족주의 항로를 헤쳐나가던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저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자들도 있었다. 리관님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이역에서 보내다가 여러 해 전에 저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독립군 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용직 선생의 아들 송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저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한다. 송주가 나라를 영도한다면 만민 평등의 사회 건설에 대한 김용직 선생의 리념이 실현될 것인데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찬바람 부는 만주 광야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끝없이 그려보던 나서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관린이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 해 동안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남매와 여러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넘어서기 어려운 만리 타양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다 남겨두고 홀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인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리관리는 그 후대들과 영영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국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내리었다. 리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여성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대용단이었다. 그가 한창 나이 때 나라를 위해 청춘을 거스란히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저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덕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저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리관린이 이역당의 자식들을 다 떨궈두고 백발을 날리며 단신으로 저국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저국애와 고결한 인생관에 탄복하였다. 무송에서 헤어질 때 20대였던 리관이는 그때 89호령의 백발노인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무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홍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렇게도 애를 태우며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감하던 리관이니 머리에 흰서리를 무겁게 이고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반세기 이상이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무정한 세월을 두고 서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리관인에게 평양시 중심부의 풍치 좋은 곳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나이를 고려하여 식모와 의사까지 붙여주었다. 그 집은 처녀 시절에 그가 다니던 여고버 자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김정일 조직비서가 리관인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곳에 집을 잡아주었다. 김정일 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은이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해주고 조명과 난방 상태까지 다 보아주었다. 리관니는 몸이 불편했지만 그 집 앞마당에 토밭을 일구고 강냉이를 심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강냉이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냉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가 내 식성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여름철에 풋강냉이를 사다가 뒷도락에서 내 동생들에게 구워주곤 하였다. 저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의 공적을 생각하여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장례도 잘 치루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열사능에 안장하였다. 진실로 저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 있고 자기의 대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 때 인간은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